박근혜, 건강 이상?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섯 번째 외래 진료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치료차 서울 강남 성모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외부 병원을 찾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인 바 있다. 특히 최 씨는 당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예정된 롯데 뇌물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지난 4일 형사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곧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최 씨는 수술 후 4에서 5일간 입원해야 한다. 그러나 변호인은 병명에 대해 언급 않고 교정 당국의 수술 전후에 딸과의 면회를 허용해달라고 애원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래 진료에 대해 네티즌들은 신, 가야 하는 법정은 안 가고 병원으로 가네. 바깥 공기는 이렇게 쏘나? 네이비 교도소인지 요양원인지. 다른 재소자도 발가락만 아파도 MRI 정밀 진단하고 통증 진단해주나요? 넓은 독방 혼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NTA 수감자가 저렇게 쉽게 나가도 돼요? BKKI 일반인이면 어림도 없는 특혜 메인 죄를 지어 감옥에서 처벌받고 있고 허리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겠다는데 왜 이리 못 잡아먹어서 난리들인가요? 쿨, 박근혜 너무 불쌍하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다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혐오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박근혜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열이면 아홉은 대답을 잘못한다. 너무 상위 개념을 두루뭉실하게 말한다. 자기가 왜 싫어하는지 생각과 이유는 가지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싫다는 건 의미가 없다 등의 반응이다.